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노름입니다. 요즘 장마철에 아주 차량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오늘 잠깐 비가 그친 텀을 타가지고 촬영을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떤 곳에서 어떤 그림이 영상에 담길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노름과 함께 끝까지 직진 한번 해볼까요? 직진! 다행히 오늘 비가 좀 개해가지고 다행이네. 잠깐 소강 상태예요. 또 언제 쏟아질지 몰라요. 장마철은 장마철이야. 장마철이야. 지금 비가 내리다 안 내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촬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산골 탐사 중에 이 풀 속에 지금 묻혀 있는 집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사람이 살지는 않고 있군요. 빈 집이네요.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아이고야, 풀에 완전히 묻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집이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 자, 이쪽으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여기 소나무가 정말 크네요. 소나무가 정말 몇백 년은 된 것 같아요. 집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밖에서 본 것보다도 이쪽으로가 더 또 건물이 하나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일단 여기 살펴보고 또 이쪽은 뭐 하는 곳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일단 이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집이 상당히 크군요. 실내를 무릅쓰고 한번 영상에 담아볼까요? 그래도 밑에 여기 부직포를 이렇게 깔아놔가지고 풀이 좀 덜 났네요. 정말 이대로 두기도 진짜 아까운 그런 형태의 집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다 그냥 일어나고 다 깨졌네. 집은 상당히 오래전에 비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연으로 집이 비었을까요? 근데 이렇게 부직포만 싹 깔아놔가지고 풀은 상당히 덜 났네요. 그래도 관리를 이렇게 나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데로는 뭐 부직포가 없는 데는 뭐 말할 것 없이 그냥 대단하네. 아이고야. 집은 보니까는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규모는 상당히 크네요. 옛날에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었는지 보니까는 일반 가정집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무슨 여기 보니까는 뭐 이쪽은 공장 뭐 이런 걸로 사용하지 않았나도 싶고요. 이 뒤쪽으로도 보면은 밭이 다 무고 있네요. 이쪽에 딸려 있는 밭인지는 모르지만은 참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주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워놓기는 조금 아까운 그런 형태의 집이네. 이것도 또 혹시 경매나 뭐 동매 그런 물건으로 나와 있는 그런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곳에 이렇게 집이 지금 비어 있네요. 여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무슨 뭐 넓은 축구장, 족구장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게 타이가 족구 타이가 아닌가도 싶고요. 아, 참 많이 우거졌네요. 여기 보면은 물레방아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고, 정말 뱀이 있었어요. 뱀이 지금 있죠. 장마철을 왔어. 뱀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한번 봅시다. 여기 올라갔어. 아, 여기가 무슨 농원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려고 했다가, 여기도 코로나 여파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참 아주 규모는 상당히 큰 그런 곳이고, 이 소나무를 보니까 여기 이 자리가 상당히 오래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소나무가 보니까는 뭐 거의 몇백 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큰 소나무가 지금 버티고 있고, 그런 곳에 이렇게 아주 멋지게 꾸미려고 했던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산골 탐사 중에 만난 집인데요. 아주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비워두기는 아깝고 들어와 살기는 부담이 되는 크기의 그런 빈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여기도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갱매나 공매로 또 진행이 되는 빈집은 아닌가도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노르모는 다시 한번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르모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새로운 우지에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